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장님, 이상원 팀장님, 민정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의 꿈을 어떻게 꿨냐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혹시 영감을 준 연예인이 있나요? 서태지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튼영님은요? 저는 은대. 은대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저기 6살 때부터 피아노 했었고. 진짜? 네. 민 대표님은요? 원래 트로트 가수 하고 싶었어요. 아, 미스터트롯 나갔어야 되는데. 민자. 민자. 민자로 나갔으면. 민자. 트로트 가수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가 성인가요 부르는 걸 진짜 싫어하셨거든요. 그건 또 이거죠. 그래서 네, 싫으셨대요. 징그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사라는 인사 담당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신 거예요? 영업 마케팅 쪽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랑 경영 지원 직무를 지원했던 동기랑 그 배치 면담 과정에서 서로의 가배치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마케팅이 더 맞는다, 내가 이쪽이 더 맞는다라는 판단하에. 그 배치 시에 직군 전환을 당한 거죠. 그 당시 네. 배치 면담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 생각은 못 했네요. 그 마케팅이 원래 꿈이었다. 네. 근데 이래도 잘할 것 같고 저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소주 한잔 사드려요. 왜 그러지? 아니, 지금 초반이잖아. 초반이라. 달려보고. 아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분은 좋네요. 예. 네, 아무튼 그렇고 우리 민 대표님은요. 사실은 세일즈 앤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안 되고 2순위로 HR 부서가 됐어요. 그냥 오다 보니 이렇게 왔어요. 오다 이렇게 왔다. 근데 하다 보니 적성에 맞더라고. 여기서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죠. 아, 김 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알려져 있고요. 뭐야?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만만한 게 인사랑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직장에 인사를 수시 모집으로 인사팀은 그래서 수시 지원을 했었고요. 네. 또 다른 회사는 마케팅 직무를 지원을 했었는데 인사 직무가 먼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 직무를 예, 인사 직무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 다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늘 말하는 게 직무를 정하고 그 직무에 따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직무 중심론에 맞춰서 직무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직무는 지금 공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리포터 이예나입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무 중 하나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어떤 활동이 있어야 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마케팅 팀에 지원할 수 있는지 취준생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Let's go! 네, 그 직무 중에서도 마케팅 직무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을 누구나 손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도 있고 꼭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련 전문 지식이나 그런 흥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마케팅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어려운데 어려워요. 누구나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본인도 뭐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 제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뭔가 마케팅은 쉬울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험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케팅 이론들을 특히 상경계열 전공자라면 누구나 다 일단 학교에서 접하는 거야. 학교도 수업 안에 있잖아요. 수업 안에 접하는 와중에 우리 눈에 이제 보이거든 슬슬. 그렇죠. 야, SK텔레콤이 휴대폰 저거 서비스를 저렇게 팔아먹는구나. 그런 접하는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만만해 보이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게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요. 장사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골라 이것도 얼마나 이걸 잘 머리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 골라 한마디 하려고. 그렇죠.
약간 저도 되게 성과가 나야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본인의 역량을 좀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분야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좀 왜냐면 기계적으로 뭘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되게 창의적일수록 좋고 또 계속 변하니까 마케팅 트렌드는 뭐 자기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케팅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케팅 업무는 이제 시장에서 상품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업무라고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홍보, 영업, 마케팅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홍보는 영업이랑 마케팅에 다 필요한 그런 포함되는 요소인 것 같고 영업은 그 고객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개인 간의 소통이 더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는 이런 회사가 있다 뭐 이런 우리는 뭐 이런 업무나 이런 거를 팔고 있다 영업은 약간 가장 우선순위가 이익이라면 약간 마케팅은 먼저 그 브랜드나 어떤 뭐 상품이나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홍보는 기업의 이미지를 팔고 또 이미지에 앞서서 또 이제 기업을 자체를 어떤 홍보하는 이런 입장이 거의 아까 학생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맞는 건 마케팅이랑 이제 프로모션 프로모션 또는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회사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프로덕트 제품의 서비스를 와 이거 좋죠 광고하는 그런 입장에 이제 광고 또는 프로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기 있는 영업이 진짜 이제 그 최일선에서의 세일즈와 CRM,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이 이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가 이제 세일즈의 하나의 단편인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 직무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행정학과인데 관련 자격증 중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마케팅 직무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뭐 인구 통계학 이런 데이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격증이 마케팅에만 고용되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기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면 약간 자기만의 채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나 요즘에 그런 SNS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개인 채널을 좀 오랫동안 관리해오고 거기에 자기만의 색깔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저거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어떤 파워 블로거를 화장품 기업에서 마케터로 영입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SNS나 이런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개인 블로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기업들도 다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경영학과에서 더 그런 세부적인 지식 같은 걸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경영학과를 전공하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콘텐츠 문화학과가 마케팅에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옛날에는 경영학과가 유리한 전공이 맞았는데요. 이미 지금은 유리한 전공 자체가 좀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 내가 볼 때 지금은. 저는 왜냐면 막 전자공학과 이런 게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 이제 전자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된 지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해당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거기에 관심 있고 그걸 어떻게든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그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심도가 있다면은 오히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컴공 출신이신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막 글로벌 마케팅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 컴공을 하다 보니까 IT 상품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마케팅적인 전략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고 계셔서 네네. 마케팅 직군에 굉장히 본인의 전공이 잘 맞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기업에서는 마케팅 직무에 뭐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직무 역량을 볼 것 같아요? 이제 트렌드를 맞아요. 좀 잘 읽고 시장이라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되게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사람?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저는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처럼 좀 활발하고 많이 나대는 성격? 저는 호기심과 커뮤니케이션을 좋다. 그러니까 예. 뭔가 물건이나 그런 거를 관찰할 때 사람들의 패턴, 삶의 패턴을 관찰할 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빨리 읽어낼 수 있고 아 이러한 상품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네네. 그런 거에도 호기심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 제품도 나오는 거고 그 제품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또 그런 거에 대한 판매 전략이 나오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네. 활발하고 나대는 성격을 선호하나요? 마케팅 쪽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근데 저 네. 표현에 한 끗 차인 것 같긴 한데 그쵸? 마케팅 적극적. 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 적극적이라는 말이 딱 좋네요. 네. 맞아요. 적극성. 적극적이어야 돼. 오형이어야 돼.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혈액형은 결국 하지 맙시다. 예. 혈액형은 네. 내가 O형이 돼가지고 지금 적극적이거든요. 자, 세 분의 따뜻한 조언 참 좋습니다. 취준생들에게 이런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업회사가 준비했습니다. 마케팅 현직자에게 듣는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보시죠. 아, 이거 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가 별로 핫하지 않다고 느껴지더라. 마케팅을 하자. 그래, 맞아요. 그 대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핫해 보였으면 좋겠어. 어떤 누구에게 어떤 채널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 제품이 핫하게 느껴지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 와, 이 제품 되게 핫하네. 또 만들어주는 게 마케팅이 하는 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은아라고 하고 28살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응용화학과를 전공했고 현재는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임준수라고 하고요. 마케팅은 이제 한 12년 정도 하고 있고 LG전자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시작해서 이제 외국 개인 BMW 그리고 발렌타인 브랜드 위스키 매니저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인 에드히어로라고 하는 회사의 마케팅 총괄로 있는 임준수라고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뭐예요? 멘토 검증 테스트. 임준수 멘토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매체를 통해 마케터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 숫자 감각, 대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실력, 트렌드 센싱, 디지털 생태계 이해 등 예비 마케터가 준비해야 할 것이 아주 많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멘토님을 한번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미션, 영어 노래를 부르면서 봉투 안에 총 금액을 맞춰주세요.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요즘 마케터 어학 되게 중요해요. 아유, 그럼. 네. 검증해 볼고자 하니 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진짜 돈이네? 원래는 팝송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고 ABCD로 가겠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Now I know my ABC. 그
그 다음에 ABC 대략 43만 5천원? 정답은 35만 1천원입니다. 안타깝네. 틀렸네. 그래도 틀렸지만은 보니까 오늘 출연료인 것 같은데. 아니. 맞추면 주는 거였어?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안 돼요? 아. 35만 1000원. 첫 번째 질문은요. 매일 새로운 것이 생기고 변화가 일상인 마케터 직무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가요? 당연합니다. 마케팅이 이제 일하는 분야가 되게 넓어요. 정말 마케팅 기획이라고 시작하는 숫자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케팅 기획이고 그 기획이 끝나고 어떻게 마케팅 목표를 실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 마케팅이 실제로 실현되는 필드에서는 뭐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는 또 그게 어떻게 잘 마케팅이 실현됐는지를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큰 프로세스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에서 그 이 모든 마케팅 프로세스를 꿰뚫는 게 사실은 전 집중력이라고 보거든요. 뭐 나이가 많다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든 건 사실 경험에 의해서 많은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려서부터 이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좀 제대로 배우면서 처음부터 끝단까지 집중을 해가면서 이 목적을 잃지 않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고 다만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대기업 마케팅 직무와 외국계 마케팅 직무가 많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이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계 기업도 대기업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을 뿐이지. 대기업과 외국계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 그 뒷단에 본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가 있는 거가 보통 그 개념에서는 다르다. 오가 맞고 하지만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한국 마케팅에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외국계에서도 한국 마케팅에서 일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하게 돼요. 그럼 네. 대기업 공채 뜨기가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도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는 경력 어디서 쌓나요 하는데 일례로 삼성전자에서 한국 마케팅을 하시는 분하고 필립스전자에서 한국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둘은 왔다 갔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로 입사하는 게 편할까요? 필립스로 입사하는 게 편할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게 편할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채에 좀 더 특화되고 내가 공채 같이 사트를 본다든지 공채 프로세스에 내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나는 삼성전자로 입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좀 더 나를 스토리를 확실하게 팔아서 나라는 하나의 인재가 주목받아서 외국계에서 인턴부터 쭉 올라가는 거를 그게 나에게 맞겠다. 그럼 사실 이쪽 길을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취업 전략의 차이가 제가 무리도 낫다. 마케터 질문은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네럴리스트를 원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를 원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쉽게 이렇게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케팅의 프로세스는 대충 다 알되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처음에 업무를 개발을 하시기 시작을 해야 돼요. 뭐 기획을 하시든지 디지털 마케팅 뭐 채널을 보시든지 뭐 퍼포먼스를 하시든지 여러 개 자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제너럴리스트로 커가게 돼요. 내 책임감이 커질수록 점점 마케팅의 프로세스를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호한다라기보다는 그 직군에 맞는 인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공고에 나와 있는 우대사항을 꼭 다 충족시켜야 할까요? 공고에 있는 우대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 그러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마케팅에서 공고부대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영어나 그런 컴퓨터 활용 능력 이제 뭐 이 정도일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캐릭터가 그것도 필요 없어. 나는 완전 아까 말했던 스페셜리스트처럼 이거 하나의 강력한 강점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1차적으로는 공고 스펙을 충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툴을 다루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저는 지금 12년차 마케터인데 영상 편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편집할 줄 모르면 마케터가 되지 못하나요? 이렇진 않고 할 줄 알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영상 제작 쪽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쪽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쪽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부터는 필수가 됩니다. 네, 이건 방향에 따라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직무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네. 100세 시대인 만큼 회사에서 한 60살까지는 네. 있고 싶어요. 네. 그러면 40대, 50대 마케터는 마케터의 일상이나 네. 이런 미래가 궁금합니다. 60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마케팅 직군은 그렇게 일을 길게 하지 못하고요. 50대 마케터들은 큰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라고 있다든지 자기 마케팅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40대에는 어떤 한 조직의 장으로서, 마케팅을 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이제 어떤 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하기보다는 나의 조직을 관리해서 이 조직이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케터라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디렉터, 뭔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사람을 이제 관리해주는, 똑같아요. 마케터도 결국에는 대표가 되고 디렉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에서 오래 버텨먹을까라는 고민보다 이 일을 하면서 빨리 나의 적성을 찾고 내 평생 아이템을 찾아서 나의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를 그런 준비를 하시는 그런 도전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멘토님, 이거 네. 제 자소서인데 한번 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 제품으로 치면 제품 설명서거든요. 제품 설명서이자 당신을 처음으로 보는 당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은하님은 지금 한 40%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퍼센트지가 낮아서 혹시 걱정이시라면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MD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가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MD 일과 마케팅 일은 되게 달라요. 아시잖아요. MD는 어떤 좋은 제품을 골라내고 소싱하고 이거를 비즈니스 연결시켜주는 일인데, 마케팅은 그거를 살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는지 그거를 알아내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해내고 해내는 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둘은 너무 달라요. 이 프로세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여기선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빨리 옆에서 보시면서 저 직무가 나랑 맞을 것 같은지, 저 직무를 해보고 싶은지를, 나한테 무엇이 더 맞는 일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매년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제가 네. 40%에서 100%를 채우는 노력을 네. 하면 네. 사수가 되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들은 100% 준비가 된 인재가 있으면 만나볼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은하 학생은 공대를 나왔다고 그랬는데, 공대 나왔다고 뭐 불이익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면 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마케팅 직무에 관심 자체가 있다면 예. 그 어떤 그 장치 산업이라든지 어떤 화학이 필요한 이런 공학 베이스가 필요한 그런 회사, 그런 기업에 마케팅에 관련된 그 이론적인 지식,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읽어내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전공의 그 실적 이해도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마케팅 지식을 활용하여 그 귀사에 뭐 이러한 제품에 대한 발전
그 마케팅력 발전, 그냥 그런 당연히 이제 수익으로 네. 연결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므로써 기업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가장 큰 팁이 아닐까. 그렇죠. 그게 본인이 배워왔던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이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시면 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시면 지원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좀 더 좁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원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좁혀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했었는데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는 어떤 분위기와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뭔 줄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맞아요.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최고 경영층에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하네요. 이거를 너 해 말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만약에 사장이다 CEO다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해봄직하지 않느냐를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요. 설득을 시켜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예산도 받아오잖아. 그렇지. 아유, 그렇지. 그러니까 내 돈으로 못하는 이상은 그렇게 그렇지, 해야 그렇지. 돼. 그거 잘해야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경영층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생산 쪽, 그렇지. 실제 대리점 쪽, 개발 쪽 이쪽에 동시에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 커뮤니케이션. 아,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거 했는데 오늘 오늘 뭐 딱히 잡을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잡을 게 없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이네. 네. 자, 이거 뭐예요? 어깨 뽕이네. 네. 아. 오늘 방송 보고 나면 모두들 마케팅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마케팅 직무에 지원할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직무탐구 영업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업직무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